어떻게 컨디션 좀 살아났어요? 어제보다는 좋아졌어요. 하수 선생님하고 목금 선생님이 다인데 오늘 선생님 지난주보다 좋아졌다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요일 지나서부터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금요일에는 피어타임을 찾아봤는데 제 눈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날은. 눈맞춤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고 일단 이제 상태는 그때 지난주에 고양이 이후에 지난주랑 이번주는 계속 콧물과 기침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피가 많이 굳어서 여기가 변을 보기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게베락스라고 하는 관장약을 좀 많이 사용했어요. 혼자 자려고 좀 잘 못 봐서 대변이 굳었었구나. 네. 그 체크를 못 했었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장약을 사용해서 변을 받고 울면서 변을 계속 보는 날이 지났어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이게 관장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 변을 좀 물은 변을 보기 시작하면서 어제 오늘은 좀 많이 물은 변 설사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두 번 정도 똥을 싸더라고요. 7주차가 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8주차는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가 9주차 10주차인데 좀 약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눈맞춤도 많이 안 좋아지고 지난주가 많이 그랬고요. 호명 반응은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수용호는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지. 네. 그리고 행동도 줄어들고 안 좋을 때 상태에서 그죠? 행동무방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니까 많이 산만해진 이상 내가 앞에서만 해도 관심 보다가 다른 쪽으로 관심이 그래서 놀이가 지속되지 않고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가끔 이제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었고요. 상호작용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렇구나. 네. 플러스 선생님도 오늘은 수업하기 좀 힘드네요. 유민이가 키가 크고 행동을 많이 했어요. 혼자 놀고 싶어 했어요.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부탁해요.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그저께에 비해서 어제가 좀 더 낫고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더 낫고 그죠. 이제 대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죠. 반짝반짝 조명 같은 걸 보면서 반짝반짝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짝거린다 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되게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상도 행동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너무 자주 하니까 감각 초보인가 상도 행동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잘나고 잘나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원할 때는 부르고 눈빛을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는 거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아주 긍정적으로 다시 회복이 됐어. 그래. 이제 어쨌든 위기의 유지였어, 위기. 그리고 포인팅에서 좀 그 전에 내가 뭐 저걸 가르치면서 위에 있는 걸 집어달라는 식으로 그런 의사소통을 했는데 약간 이제 포인팅을 하는 게 조명하고 반짝반짝하고 숫자를 가르치고 읽어달라는 그 두 가지로 압축해서 그거 말고 다른 의사 표현을 포인팅을 하는 게 좀 줄었어요. 그죠. 안 보였어요. 조명과 숫자 위주로 포인팅을 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약간 집착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시계 같은 데 있는 숫자를 읽어달라고 하거나 거울 같은 데, 상가에 있는 거울 같은 데도 숫자만 있으면 다 해서 읽어달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좋아진 부분들은요.
반말카드 같은 거 보고 하는 리액션이 좀 다양해졌어요. 고추 그림을 보면서 자기를 가르치는 그래? 고추 그 되네요. 네, 그 노래도 있어요. 고추 밭에 고추는 또 쭈뼛 고추 그 노래를 부르면은 자기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고추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유민이 고추 어딨나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자기한테 고추가 있다라는 좀 표현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또 그 핑크퐁 노래 중에서 할머니 상어 하는 그런 걸 하면 할머니를 쳐다보고 하는 그래. 네. 약간 근데 할머니 어딨어? 라고 하거나 고추라고 하는 그냥 대화에서는 크게 반응 없어요. 이미지하고 노래에서 반응하는 그렇지. 기분이에요. 많이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숫자 세려고 하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해서 숫자를 보면은 이래요. 이러거나 내가 2, 3 이러면은 그다음에 이래요. 그리고 발화도 약간 이제 전에보다 지난 지난번 인터뷰 했을 때보다 다양성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지. 네, 그래서 아빠 엄마 소리도 좀 안 한 것 같고 대신 끙끙끙 이런 소리가 더 많이 늘어서 좀 좋아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바다도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2주가 휴학했던 거야. 그지. 네. 그러고 그 대신 이제 좀 얌전해졌던 걸까? 그 분노 발작하는 게 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감각 방어가 좀 줄어든 편이어서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입히고 벗기고 할 때 그 전에는 막 고개가 뒤로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울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유민아 밖에 나가려면 양말 신자 이러면은 얌전하게 양말 신고 저는 신발 신기면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거는 좀 되게 좋아져서 옷 갈아입히기가 많이 수월해진 점이에요. 목욕할 때도 지난번에 목욕하기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했잖아요. 그리고 잠을 좀 잘 자는 장애가 많이 그죠. 네. 다 대략 된 네. 건가요? 그죠? 네. 이게 그,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어쨌든 뭐, 치료를 시작한 이후로 계속 진도가 나갔는데, 네. 요번 두 주는 그, 이제 거의 사실상 진도가 못 나간 거지. 네. 못 나간 것보다도 오히려 요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봤을 때만 해도, 나도 걱정스러울 정도로 얘가 시선체를 안 나가고, 이게 그랬는데, 오늘 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아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갖다 오히려 더 측정하려면 다음번 인터뷰나 돼야 될 거예요. 네. 아마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되면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확점핑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보는데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네. 그게 뇌 면역학적으로는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가 정말 좋아진 상태는 뭐냐면 뭐 어떤 몸 컨디션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회성을 유지하는 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아이의 브레인도 안정이 된 거고 아이의 면역계도 안정이 된 건데 네. 지금 유민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그지? 네. 이렇게 신체 밸런스가 깨지면은 눈맞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치료하다가 자꾸 오해하는 게, 응? 이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그 감기 때 되면 그 특히나 비염 감기가 오래되면 아이들이 그 처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수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네. 코가 막히고 콧물 네. 나오고 그래서 애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힘든 거지. 그래서 지만 2주간 코감기 네. 비염이 오래 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었고 네. 세 번째 제일 문제는 뭐냐면 실은 대변이에요. 네. 계속 대변을 관찰하셔야 돼. 그래서 네. 대변이 내가 그 체크를 못했으면 대변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
실은 대변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네. 굳어진 상태가 되면 네. 이 장내 세균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유해 세균들이 막 증식이 되면서 뇌를 공격하는 그 안 좋은 그 환경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을 걸. 내가 깜빡했는데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냥 기계적으로 관장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관장약을 넣고 하면 네. 그냥 이 겉에 대변만 코가 뚫고 빼내는 거고 네. 실은 그때 그 이제 약을 다른 걸 추가해서 장을 한번 쑥 변했어야 돼요. 장청소를 한번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네. 그걸 해주면서 감기를 알았으면 아마 네. 떨어지지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눈 맞춤도 떨어지거나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좀 나아질 때 되면 네. 대변 관장시키지도 네. 않은데 자연 자연 배변이 되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약이 그 자연 배변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 유도하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애가 어지간하면 이제 배변을 잘 유지하는데 요번에 증세가 굉장히 심했던 거야. 그러면서 네. 자연 배변도 잘 안 되는 상태였으면 네. 그때 얘기를 해줬어야 돼. 그러면은 네. 이제 다른 보조요법을 통해 갖고 속에서부터 장을 갖다 청소시켜서 한두 번 해놨어야 돼. 네. 그러면은 퇴행하는 느낌이 없거든. 이게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그래서 어쨌든 뭐 한 위기의 2주를 잘 넘긴 거고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유민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그런 거에 더 민감하다고 보여져요. 네. 그 이후에도 그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확확 퇴행하거나 확확 그 변화가 그러진 않거든. 얘가 치료하면서 치료 속도도 되게 빨리 올라오는데 네. 거꾸로 떨어질 때도 확확 떨어지고 그래서 네. 뭐 롤러코스터에 만들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네. 요 정도 할게요.